이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하지 않나 싶어요. 덕분TV에서 이렇게 무료 점사로 이렇게 모시고 온분 중에서 내가 이제 덕분TV 찍으면서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오신 분, 이태까지 안 모시고 온분 중에서 그래도 이 친구 사주가 그래도 이 정도면 제일 좋지 않나. 저기 덕분TV에서 이태까지 안 데리고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요. 이렇게 좋은 사주 보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. 아, 보통 이제 무료 점사로 오시는 분들은 네네. 조금,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하시니까. 네. 뭐, 가물이 많이 있니, 뭐, 신을 받아야 되니, 뭐, 이런 적인데, 아까 오신 분,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,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 자체가 살아가면서 한 60년 동안 살면서 큰 고비가 별로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그만뒀다 하면은 잠깐 좀 쉬었다가 이 다시 들어가는 직장인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프리랜스를 하던가 내 사업을 하던가 장사를 하던가 그래도 좋고 사주 자체가 이제 남자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고 첫째 부모를 잘 타고났어요. 부모가 내 사주만큼 실력 발휘를 할수 있게끔 뒷받침이 딱 되는 부모. 그래서 아까 내가 부모덕이 있다고 딱 했더니 역시 부모가 그래도 이름 있는 분이시고, 아주, 나갈 수는 없어요. 네,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, 야, 참 괜찮다.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 신랑도 괜찮은 사주인데 이제 시집을 조금만 늦게 갔으면 좋았을 건데, 가도 조금 고비는 있어도, 이별수 뭐 그런 건 없다. 그래도 남자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.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금전이나 이런 쪽도 다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진짜 봐요. 궁금했던 게 네.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궁합을 봐달라 그러면 안 봐줍니다. 아저 같은 경우는 안 봐줘요. 혹시나 이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고 네.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가면 다행인데, 물론 날짜를 받았는데, 아우, 너 결혼하지 마. 이렇게 하면은 더안 좋겠죠.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면, 이거는 제 경우예요. 우리 그 집안에 누가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이 집안에 이제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. 궁합을 안 보고 집안에 조금 먼 적인데. 근데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, 저기, 배우자 될 분을 데리고 이제 오셨는데, 부모님하고. 이제 집안 식구니까 참 말하기가 더 어렵겠죠? 그런데 이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. 이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. 왜 그러냐면 못 살기도 못 살지만 부부의 인연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로 결혼 안 시키신 분이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 시집 가지 말라고 제가 아까 오신 전 보신 분한테 했듯이 이 친구, 우리 집안 그 친구는 장가를 정말 늦게 가야 돼요. 근데 아까 사주가 참 괜찮다고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몇 년만 조금 늦게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일찍 간다고 하니까 둘이 이제 궁합을 봤냐고 물어봤더니 궁합을 안 봤다 맞아, 맞아.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여자분 사주로 볼 때는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. 그러면 남자가 바뀌냐? 이제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그래도 내 사주대로, 왜 그러느냐면 좀 순리대로 가는 게 조금 돌아간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, 둘이 잘 사냐, 못 사냐,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볼 때에는 원래는 이 일보종사를 하는 사주예요. 만약에 이제 일찍 갔다면, 어린 나이에 갔다면 일부 정사를 못 하는데, 어린 나이에 갈 수도 없는 이유가 사주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 아주 굴복이 있거나 뭐 밑바닥으로 치거나 이러면 안 좋겠지만, 사람은 고비고비는 조금씩은 있어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0평생을 살면서 큰 고비는 별로 없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비가 있다면 70이 넘어야지 조금 이제 고비는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주를 볼때 이제 아무리 명이 길다고 해도 60평생을 살 때에는 그래도 부모 덕이 있고, 그래도 지가 살아가면서 뭐, 금전 운도 있고, 이제 건강만 이제 골골한 것만 좀잘 지켜가면서 살면 되고,
또 이 그 신랑복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하지 않나 싶어요. 덕분TV에서 이렇게 무료 점사로 이렇게 모시고 온 분 중에서 내가 이제 덕분TV 찍으면서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오신 분, 이태까지 한 모시고 온 분 중에서 그래도 이 친구 사주가 그래도 이 정도면 제일 좋지 않나.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주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참 괜찮다, 멋있다. 그리고 이 관상이나 이런 것도 이 참 좋았어요. 틀도 참 좋았고 괜찮았습니다.